아이클레이로 8개의 다리를 가진 문어를 만들어 볼게요. 문어 다리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클레이를 둥글 납작하게 잘 펴놓은 다음 가위로 잘라 다리를 만들어 주세요. 가위로 잘라준 8개의 다리를 잘 다듬어 주세요. 이제 머리를 만들어 볼게요. 머리는 클레이를 둥글게 뭉쳐 준비해 주세요. 문어 입은 조금 튀어나오게 만들어주고 점토봉으로 끝을 조금 눌러 얼굴에 붙여주세요. 흰색 클레이를 둥글 납작하게 뭉쳐 눈을 만들어주세요. 검은색 클레이로 눈동자를 만들어 붙여주세요. 분홍색 클레이를 조금 길게 밀어 문어의 볼에 붙여주세요. 이제 문어 머리를 만든 다리에 붙여주세요. 분홍색 클레이를 작게 뭉쳐놓고 다리에 하나씩 붙여가면서 구멍을 뚫어 문어 빨판을 표현해주세요.